오늘도 혼란스러운 중동의 전장. 비밀 임무를 준비 중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테러범들의 보스를 제압하기 위한 코드명 사일런서의 극비작전.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으니 Frank, do not break position. 현장을 벗어나려던 보스와 그의 가족들까지. 그날의 사건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골 마을 변두리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프랭크. 아름다운 아내와 그녀의 딸 셰넌까지. 풍족하진 않지만 조촐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I ended up having a stroke going to the hospital. She was there and now she's gone. Anyway, that's all I got. Thanks. Thank you. 그러던 어느 날 멕시코 최대의 카르텔로부터 호출을 받게 되는 프랭크. Looking good, Laz. Yeah? Not like it used to be. Nothing's like it used to be, man. Hey, boss. Mi amigo, Frank. How's my car? 회장은 은퇴한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What's the point? If you can't spoil them. What I do is real work. Keep it. You earned it. 특수부대를 전역한 이후 잠시 어둠의 킬러로까지 활약했던 그는 뒷골목에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으니 사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과거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프랭크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았으니 밤늦게 찾아와 숙소를 둘러싸고 있는 카르텔들. 회장으로부터의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You heard about Nikki? Know what I mean? 자전거를 타고 놀다 뺑 손해를 당해버린 회장의 딸. 억울하게 희생되어버린 딸에 대한 복수를 의뢰하고 있었던 것. 그렇게 본격적으로 의뢰에 착수하게 되는 프랭크. Guy's name is Anderson. Sheriff's due to pick him up tonight. 뺑소니 범에 대한 참교육을 준비하게 되는데. (목소리) 바로 그때 타깃과 함께 나타난 가족들의 모습. 그는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Frank didn't take the shot. 회장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밤이 되고 서서히 조용히 시작하는 회장의 분노. 의뢰 거부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Frank? 프랭크 본인이 아닌 가족들을 향해서 말이죠. 천만다행 목숨만을 건질 수 있었던 그의 아내. Cass. The past 2 years, you've done nothing but lie to me. Everything. Not everything. What about Shannon? 하지만 소중한 딸은 결국 납치되어 버리고 말았으니. I got something for you. Well, thank you. 과거를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전지 킬러조차도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I'm not stupid, Frank. 그리하여 옛 전우의 협조와 함께 회장의 집으로 쫓아가게 되는 프랭크. Looks like they left in a hurry. 하지만 그들은 이미 본거지를 옮긴 지 오래였으니. So he's a Mexico. I'm on the border. He's got strip clubs, whorehouse. We'll get the fucking information we need. 회장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거지를 옮긴 그 결정이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That be him. Fuck you up. George의 매장들을 찾아다니며 하나 둘 박살을 내버리는 프랭크. 조직의 모든 자금 출처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Try anything you want. 그리고 드디어 알아낼 수 있었던 회장이 있는 비밀 본거지까지. So now what? Kill Ocho. Have a beer. The guy's gonna forgive us for this. 피할 수 없는 결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One of our factories got hit. See about that, my man. Laz, you might want to get down.
타이밍을 딱 맞춘 동료의 도움으로 회장을 추적할 수 있었던 프랭크,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실까지. 사실 회장이 아이를 납치한 목적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Hear me, Ethan. I'll just leave the train. Can eat some later. 딸을 잃은 슬픔에 너무나 큰 상심을 겪게 된 회장님. 딸의 또래였던 프랭크의 아이를 자신의 딸인 듯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For my little girl. It's my little girl. It wasn't your fault what happened to Nikki. I have to take care of my Nikki. 1 of us ain't walking out of here alive. That might be you. We wouldn't be here like this.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쉐넌과 아내와의 화해까지. 그저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전직 킬러의 화끈 복수극. Now, who would like to start us out this afternoon? Aye. 범죄 액션 파이널 샷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고통받고 있는 카르텔의 회장님. 다음에는 또 어떤 강자를 건드리게 될까요?